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새로 나온 싱글보드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은 충전 케이블,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이렇게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싱글보드 컴퓨터는 락칩 RK3566이 사용된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오드로이드 시리즈나 라즈베리파이처럼 특별한 이름이 없고 그냥 이름은 록 RK3566 PC가 되겠습니다. 자, RK3566 락칩은 쿼드코어 콜텍스 A55 1.8GHz의 CPU와 GPU는 ARM G52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말리 G52가 아닙니다. 오드로이드 N2 플러스에 쓰인 그 GPU가 아니고 다른 GPU입니다. 램은 라즈베리파이와 마찬가지로 2기가, 4기가, 8기가 세 종류가 되어 있고, 이 기기의 경우에는 SD 카드에 OS를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eMMC에 무조건 설치가 되기 때문에 eMMC는 32, 64, 128세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싱글보드 컴퓨터와 달리 네, S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M.2 SSD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가봐도 이 SSD에 OS를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SSD에 OS를 설치할 수 있으면 로딩 속도 면에서는 정말 빠른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 내부에는 안드로이드 11이 설치된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OS, 우분투 같은 다른 OS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드로이드 11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형 라떼 판다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콜텍스 A55가 사용된 거의 같은 성능의 오드로이드 C4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 리뷰했었던 오드로이드 C4와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드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자,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이렇게 밑에 면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높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USB 3.0이나 램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RK3566의 경우에는, 자, 저도 이렇게 만든 제품은 처음 봤는데, 이렇게 램 포트가 아래로 내려가서 전체 높이를 상당히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저처럼 이러한 싱글보드 컴퓨터를 가지고 핸드헬드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두께가 조금 있는 기기에 넣는 경우에는 뭐 뜯어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떼 판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위한 포트가 있습니다. 30핀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30핀짜리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보겠지만,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여기에다 연결해서 직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핸드헬드 기기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뭐 카메라를 위한 그런 포트가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면에는 LED, 그리고 적외선 수신부, 파워 스위치. 이쪽에는 락칩 기기들 사용할 때 이미지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런 부팅 시에 눌러주는 버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기가 어려운데, 네, 이렇게 눌러집니다. RK3566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이제 한번 부팅을 시켜서 OS를 한번 살펴보고 간단한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을 하기 전에 제가 이 SSD를 장착하는 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 네, 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M.2 SSD의 경우에는, 네, 장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짧은 버전은 많이 판매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설치하려면 짧은 버전을 사서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정하기가 어려워서, 네, SSD에 뭐롬 파일이라든가 그런 파일들을 넣어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지난번에 뭐 오드로이드 C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D 카드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의 경우에도 SD 카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안테나도 연결을 하고,
보통 이칩 LED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특이하게도 이렇게 커다란 LED를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게임기로 만들게 된다면 뭐 연장을 해서 상태 표시 LED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이제 됐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이 라즈베리파이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를 연결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설정을 보시면 락 RK3566 PC 디바이스 네임 잡혀 있고 안드로이드 11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전에 오드로이드 C4에서는 갭스를 설치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메뉴가 없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스위치를 누르면서 부팅을 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서 파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APK를 사용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를 했었는데 문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강종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APK 파일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아쉽게도 뭐 유튜브의 경우에도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앱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구글 크롬 같은 것은 잘 작동을 합니다. 네, 앱보다는 살짝 크롬으로 실행하면 좀 느린 건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는데 싱글코어 150점, 멀티코어 461점으로 오드로이드 C4에서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싱글코어 177점 그리고 멀티코어 568점이 나왔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럼 한번 유튜브 앱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네. 네, 유튜브 반응 속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앱은 설치해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안 되네요. 자, 그러면 게이밍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에뮬레이터가 아닌 안드로이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항상 이 안드로이드 싱글보드 컴퓨터를 돌리면 배틀그라운드가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잘 못하는데 키보드도 상하좌우밖에 안 움직이고 마우스로 좌우를 돌면서 총까지 쏘려니까 정말 어렵네요.
네, 이제 몇 가지 에뮬레이터들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칸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버츄어와이터를 잠깐 해봤는데, 네, 아, 이상하네요. 성능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드로이드 C4보다도,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4보다도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레드드림이 아주 최적화가 잘된 에뮬레이터인데 안 돌아가는 게좀 이상합니다. 예, 레드드림까지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오드로이드 고 시리즈보다 훨씬 더 앞선 럭칩인데도 불구하고, 레드드림 성능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오드로이드 고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의 경우에 4K 플레이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과는 달리 유튜브 실행 능력을 보면 이 정도 성능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PSP 그리고 돌핀 에뮬레이터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칸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록 RK3566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유튜브 실행하는 걸 보면 충분히 좋은 성능인 것 같은데, 에뮬레이션 게임의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런 일반적인 성능의 경우에는 뭐 충분합니다. 유튜브라든가, 뭐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되지 않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우분투를 설치해서, 우분투에서 실행을 하면 아마도 될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최적화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생각한 것보다 성능이 덜 나와서 약간의 실망을 안겨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낮은 높이 저처럼 뭐 개조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겠지만 이런 낮은 높이라든가 그리고 SSD를 사용할 수 있어서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시는 분들 뭐, 추가로 빠른 속도로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른 안드로이드가 설치되는 싱글보드 컴퓨터들에 비해서 SSD가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구매한 이램 2기가에 롬 32기가 이 제품의 경우가 오드로이드 C4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해야 된다면 굳이 이 제품을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오드로이드 고 슈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에뮬렉을 설치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우분투 그리고 이뮬렉 같은 그런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능이 잘 나오면 또 제가 이 오드로이드 고 슈퍼처럼 이런 핸드핸드로 또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워낙에 얇게 잘 나왔기 때문에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 이 제품이 정말 포트도 제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드로이드 C4 제가 영상을 틀어놨는데 벤치마크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걸 봐서는 안드로이드 11에 최적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ARM G50이라는 GPU가 흔히 쓰이는 GPU가 아닌데 아마 GPU 때문에 성능 차이가 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드로이드 C4의 경우에는 말리 G31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GPU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드로이드 C4에서는 넷플릭스도 됐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되지 않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크게 제가 추천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에뮬렉을 깔아서 좋은 성능이 나오고 PSP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면 그때 한번 제가 또 핸드헬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록 RK3566 PC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와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